이번에 전두환 씨가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게 된 데는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한해서는 그 주변인들의 계좌, 압수수색, 소환까지 가능하게 하는 거죠. 위헌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통과가 되면서 결국 이 법이 전두환 일가를 압박한 건데요. 이 법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게도 적용하자는 이른바 김우중법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김우중 전 회장은 현재 97조 9천억, 우리나라 최고의 추징 금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자, 김우중 전 회장 측의 입장을 오늘 처음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김우중 전 회장의 최측근 전 대우그룹 임원을 지낸 분인데요. 오늘 어렵게 출연을 결심했습니다. 자,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아, 나와 계십니까? 네. 김우중 회장과는 어떤 사이세요? 제가 모셨던 분이죠. 예, 지금도 연락을 주고 받으십니까? 아, 네, 뭐 가끔 서울 들어오시면은 만나볼 기회는 있고 그렇습니다. 아, 지금은 베트남 계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집은 베트남인데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럼 한 달에 한 번씩은 오세요? 뭐 그렇게 자주는 안 오신 것 같습니다. 예, 두세 달에 한 번씩. 네. 예, 사업은 따로 안 하십니까 베트남에서? 네, 없습니다. 없으시고. 자, 그런 와중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완납하면서 네. 이른바 전두환법을 김우중 전 회장에게까지 확대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미 입법 예보까지 한 상태인데요. 최측근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국민들한테 죄송스럽죠. 추징금 미납이라는 그에서는 뭐 같은 그 사례에 속하니까 저희들이 이제 할 말씀은 없고 단지 이제 그 추징금 성격에 대해서 뭐 일반 사람들이 잘 내용을 모르시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추징금이라는 게 뭐 아시다시피 그 범죄 행위에 의해서 그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네. 그걸 갖다가 이제 추징을 하는 게 뭐 원칙적인 그런 추징금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뭐 저희 대우 경우에는 그게 어떤 개인적인 그런 수익이나 취득을 한 게 아니고 이득을 취득한 게 아니고 예. 회사 일을 하다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업무 절차상 뭐 외국환 관리법을 위반했다든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추징이기 때문에 뭐 징벌적인 추징금으로 그렇게 판결을 판례 있습니다. 그런데 예. 보면 중간에 그 회장이 김우중 회장이 횡령을 한 부분도 있고 개인적으로 착복을 한 부분도 언급이 되지 않았나요? 그거는 이미 형사 그걸로 돼 있고 예. 추징에 대해서는 뭐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추징은 또 별개의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회장님 같은 경우에 총 한 18조 가까운 추징금을 이제 그 판결을 받으셨는데 정확히 17조 9천억 예, 그 중에 예. 800억을 이미 내셨고요. 예, 그런데 그중에 제일 큰 부분이 한 14조 8천억 정도 되는 부분이 예. 미신고 해외 현지법인 차입금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대우가 그 세계 경영을 하면서 예. 이제 해외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이제 투자를 많이 하면은 보통 그 투자금의 한 20, 30%는 뭐 자기 자금으로 하고 나머지 한 70, 80%는 그 차입금으로 이제 합니다. 그 금융기관에. 예, 예. 그 차입을 하면은 우리나라 그 외국환 관리법에서 한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지들이 그 신고 절차를 이행을 안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 신고 절차를 이행 안 한 이유는 뭐죠? 아, 뭐 그 당시에 우리가 95년도부터 이제 세금령을 이제 활발하게 하다 보니까 예. 해외 차입금 부분이 이제 많아졌죠. 그랬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너무 이제 많으면은 이제 회사의 신용도라든지 뭐 그런 데 예. 문제가 있었겠죠. 그 말씀은 그 추징금이 나오게 된 배경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그런 불법 어떤 착복, 개인 착복, 횡령 이런 것과는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불법은 불법이죠. 외국환 관리법을 위반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 개인적으로 무슨 횡령을 했다든지 예? 저 해외 자산 도피를 했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고 회사 경영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이렇게 추징금이 많이 나옵니까? 저도 이제 그 해당이 돼서 그 대법원 판결을 제가 갖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도 예. 이 저 추징금을 같이 물게 예, 되셨죠. 예. 한 3조 정도 물게 되셨죠. 그런데 예. 저 대법원 판결문에 예. 그 도피 재산이 위 피고인들이 아닌 회사의 소유라거나 위 피고인들이 이를 점유하고 그로 인해서 이득을 취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예. 추징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징벌의 강도를 강화하기 위한 즉 징벌적인 추징이다. 뭐 이렇게 판결이 돼 있습니다. 징벌적인 추징이다. 예. 자, 쉽게 얘기하면 돈을 추징하려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 징벌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징을 뭐 한다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당시에 자체가. 그 재판 결과 자체도 조금 억울한 면이 있다. 조금 무리다 이런 생각. 억울한 게 제가 무리한 얘기를 하나 예를 들면은 그 뭐 김우중 회장님은 그렇다고 치고 예. 그 당시에 제일 추징금을 많이 받은 사람이 그 이상훈이라고 예. 저기 전무인 사람인데 예. 이 사람이 23조 추징을 받았습니다. 음흠. 그리고 그 밑에 성기동 이사부장이라고 예. 이 사람은 정식 이사도 아니고 이사부장입니다. 그 사람이 21조 2천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전무나 이사부장한테 20조씩이나 음흠. 추징금을 때린다는 자체는 아. 그 의미가 그 추징을 돈을 상징적이다. 받겠다는 뜻보다는 막 그런 거 아니냐. 당시 이렇게 추징금이 나온 것 자체도 억울한데 판결 네. 자체도 억울한데 지금 네. 이 추징금을 내라고 하면서 이른바 김우중법 주변인들 재산 샅샅이 뒤지고 압수수색 소환까지 하는 김우중법 적용하는 건 과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 뭐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생각이 되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예. 저희들이 형사적인 책임도 적고 예. 이 추징금 말고 각 금융기관으로서 민사소송을 다 당했습니다. 예예. 뭐 한 20개 정도 금융기관한테. 그래서 사실은 있는 재산이라는 게 뭐 그 당시에 월급쟁이들이 뭐 아파트 한 채하고 뭐 약간의 뭐 저 있었겠죠. 예. 그 뭐 재판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사실은 변호사 비용으로도 엄청난 돈을 개인적으로 부담을 했고, 아. 뭐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일부 뭐 취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소득이 발생하면은 현재도 약 소득의 한 70% 정도를 저기 뭐 자동적으로 추징금에 내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사회 활동해서 뭔가가 나오면 이득이 나오면 70%씩을 다 떼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돈이 있으면 물론 뭐 우리가 판결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추징금을 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첫째 하나는 우리 추징금 성격이 좀 막 그런 성격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실제로 뭐 추징금을 낼 돈이 돈도 없죠.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선생님의 경우 임원들의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월급쟁이라고 지금 네. 말씀하셨으니까 네. 김호중 정 회장의 경우는 아들들의 경우는 지금 수백억 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고 네. 그 종잣돈은 결국 회장이었던 아버지에서부터 흘러간 게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이제, 의심을 네. 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뭐 오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장남 경우에는 그 골프장 국내 골프장 지분을 갖고 있는데 예. 그거는 우리 사태 일어나기 한참 전에 아하. 정식으로 그 정리를 해서 정리세 내고 그 취득한 걸 제가 알고 있고 사태 전에 벌어진 일이다. 장남의 재산은 그럼요. 그리고 둘째 아들 경우에는 그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페이퍼 캠페인 얘기도 나오고 하던데 그것도 지금 베트남에 600억이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베트남 같은데 600억짜리 골프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부풀려진 얘기다.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아. 되지도 않고 우리 회장께서 예를 들어서 아들들한테 무슨 돈을 주고 할 그런 여유적인 그것도 없고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사태가 벌어진 후에 돈을 그쪽으로 은닉시켰을 가능성은 그런, 없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네. 차라리 김우중법 통과시켜서 네. 찬성해서 네. 주변인들 재산 한번 뒤질 대로 뒤져봐라. 문제될 네. 것 하나도 없다. 저들은, 이렇게 할 수도. 네, 저희들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저희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미 입법 예고가 된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뭐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통과가 뭐 되겠죠. 되고 뭐 조사를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아. 단지 너무 뭐 요 근래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추징금도 안 내고 뭐 해외에서 무슨 호화 생활을 한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매도를 하니까 추징금 성격이라도 좀 일반 국민들이 좀 확실히 알아달라. 알아주셨으면은 우리가 좀 막 덜 억울하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최측근 임원을 지내고 이분 역시 추징금 선고를 받은 분입니다. 분의 입장을 오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